롤 선수 알못이었대. 어쨌든 그러면 이번 짤톡은 짤톡 주제는 또 이제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없지, 이런 거 이런 거에 빠질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군가. 이 주제로 내가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. 네, 일단 저는 젠지 스포츠 팀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호장전입니다. 저는 젠지의 탑 라이너 몸입니다. 네, 이번에 오늘 저희가 할 건 뭐냐면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를 다 해서 최고의 선수들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,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.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자. 우리가 은퇴를 한 사람 기준으로 하자. 은퇴한 사람 기준. 이미 프로씬에서 은퇴를 한 사람 기준으로 현역 선수들은 조금 건들 민감할 수 있으니까. 은퇴한 모든 탑솔로 중에서 은퇴한 탑이 누구 있죠? 잠깐만. 잠깐만, 없는 거 같은데? 야, 은퇴한 탑이 없다고? 지금까지 은퇴한 탑솔로 샤이 후보군 있지. 샤이님, 트레이스님 등등등 아 등등등 탑이니까 너가 뽑아봐. 너가 생각하는 그래도 뭐, 루퍼 그러지 마. 루퍼는 은퇴 안 했잖아. 은퇴했어. 아, 진짜요? 아, 이거 문제가 많은데? 저 이거 잘 몰라서. 롤 선수 알못이었대? 레전드는 샤이 잭스 장인이기도 하고. 그럼 정글을 내가 좀 정글 뽑아볼게요. 그렇지, 정글은 쉽다. 정글은 이제 댕기형이 있네. 댕기형을 줘야지. 너가 미드는 너 근데 미드는 은퇴한 사람이 있나? 아, 그러네. 찬혁이 형 은퇴. 미드 은퇴. 근데 미드 선수들이 대체로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. 롱런 하고 있는 것 같아, 미드로. 비선. 그렇지. 오케이, 미드까지 뽑았고. 원딜.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롤 그걸 봤는데 모르겠으니까 베베해 줘야겠다. 롤드컵 우승자. 마지막으로 서포터. 서포터는 당연히 레이스 권지민. 지민이 아니죠. 외맨이죠. 서포터면 레전드. 뭐 한국 최고의 슈퍼스타 레드라이프 선수. 라인별 그런 것도 있네. 역대 최고 외모의 팀 다섯 명. 아, 이것도 좀 쉽긴 한데. 탑몽. 일단 탑에는 몽이, 정글에는 와치. 이거는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어. 그래서 이거는 뽑는 의미가 없다. 그러면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주관적으로 뭐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수들만 한번 생각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. 이제 재미있으셨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뭘 해야 될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좋은 주제나 아이디어를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주제들로 이제 듣고 싶은 걸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댓글에 남겨주시고, 그리고 저희 젠지팀 계정 트위치랑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몽이의 잭스, 일명 몽수라고 하죠. 몽수의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